분들도 많고 통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니까 재밌고 여러 군데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나눔도 많이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색달라요. 뭐가 색달르냐면은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막 밝고 다 막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이 잘 들어주시고 되게 은근히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. 나이가 좀 다양하긴 해도 그래서 되게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. 같이 대화하면 가서 의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막 주위 사람들도 저보고 좀 달라졌다고 이런 말 들으니까 일단 저 자신한테 많이 집중하는 거?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시선이 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의식하고 좀 눈치 보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아,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첫 번째는 꿈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꿈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또래들이 많은데 저는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청소년이라는 그런 존재를 자각하고 난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해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. 어느 순간 세상과 뭔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세상에 이렇게 이롭게 하면서 홍익하면서 밝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아끼고 마음이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느낀 게 사람들과 소통해야겠다 그렇게 도전님이 강조하신 게 그 가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막 고민했었는데 이제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먼저 살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저는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답을 내려주셔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뭔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천손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맺히도록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귀한 천손이다 하는 게 마음 깊이 와닿아서 되게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도전님께서 천손 하실 때 그때 진짜 심금을 울리는 듯한 그런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해서 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그런 많이 고민되고 힘든 시기일 때 여기 오면은 되게 내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깨방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공통점도 찾고 서로의 좋은 모습도 많이 보고 자기 내면에 있는 밝은 빛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서로 캐치해주고 찾아줄 수 있는 선청이 되고 싶습니다.